그럴수록 단목과 그 다음에 비벼이 더 드러나도록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위에 부분들이 이제 짙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짙은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표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짙은 부분들이 이제 가장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점차 붓을 쓰실 때 윗부분은 이렇게 세워서 조금 세워서 쓰고, 이 옆으로 밑으로 갈수록 약간 눕혀서 그렇게 쓰시고, 얘네들은 완전히 눕혀서 쓰시고, 심지어 맨 마지막 부분은 붓끝이 지난 부분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옆에서 보시면은 저 옆면으로 제가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붓이 이런 모양이, 이렇게 쓰다 보면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랫부분들은 여기 부분만 쓰는 거예요. 윗부분을 지금 짙은 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빼고요, 여기만 부분을 써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모양을 어떤 식으로 획을 움직이냐면, 이 획의 움직임 자체는 위에서부터는 처음에는 그 뭐 여기 이 형태에 맞춰서 이렇게 각도를 해서 움직였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아래 그 다음에 이쪽 방향 서로 맞물리면서 붓을 이렇게도 가고 여기서도 이렇게도 가고 계속 엇갈리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그으면서, 이게 어떤 형태가 되냐면 대략적으로 보면 그렇죠? 요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입체를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약간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양. 그러니까 요쪽으로 너무 기울어서 곧 넘어질 것 같다 그러면 여기 아랫부분들을 조금 더 받쳐주면서 이제 키워주시면 되죠. 두 번째는 음영을 강조하면서 표현하는 기법들이에요. 붓을, 얘는 처음부터 약간 눕혀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세운 상태가 아니라 점점 눕혀가지고 거의 바닥으로 깔 정도로 눕힌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붓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붓끝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붓 요 옆면들, 그렇죠? 요쪽 면들, 안쪽에 있는 요 면들을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해서 형태들을 먼저 이렇게 긁으면서 따요. 그렇죠? 찢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뭉쳤다가 삐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뚝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서로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선을 쓰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쭉 쓰면은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흐름이 더 끊겨버려요. 자, 이 모양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선을 있는 듯 끊어지는 듯 그런 선들로. 그리고 선 자체가 가늘게도 되지만 끊어지기도 되고 뭉툭하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빛 이렇게 해서 긁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죠. 여기 일단 그 형태들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 형태들 대략으로 잡고 싶다 그럴 때는 지금 썼던 요 그 선과 형태의 선과 비슷한 농도의 먹을 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해서 긁으시면서 가면 돼요. 이 방향을, 이 긁는 방향에 따라서 얘 결이 결정이 돼요. 이번에 이쪽으로 좀 한번 긁어볼까요? 밑으로 방향을 좀 틀어서, 그 다음에 위로 여기서부터 좀 느낌을 주려면 여기서부터 잡아서 위로 쭉 치켜 들어 올리면서, 그렇죠? 이렇게 쓰기도 하시고요. 다시 여기서 이제 층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 더 썼다 그러면은 단목을 이용해 가지고 중간 부분과 이제 밝은 부분들을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것들도 역시
기법은 동일해요. 대신 색깔을 조금 더 흐리게 이제 가는 거죠. 물기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번지게 하지 마시고요. 붓을 가볍게 쓰면 돼요. 살짝 긁으면서 색깔을 살짝 입히듯이 쓰시면 돼요. 단목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그 색을 살짝씩 눌러주거나 색을 칠을 해버리셔도 돼요. 그래서 그래서 밝은 부분들을 입으로 그냥 남겨두시고 요리기 부분들도 질감 표현하기 위해서 그 터치들을 넣어주긴 하지만은 대체로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보세요. 일단 간단한 걔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한 좀 작은 형태로 좀 잡을게요. 앞에 부분들하고 뒤에 부분들로 이게 연결되고 있는 이런 그 형태들을 좀 잡을게요. 그다음에 다시 연결되고 있고 바위들을 그다음에 더큰 형태의 바위 요런 그 바위의 결들을 이제 준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앞쪽 그 결들을 대략적으로 좀 잡아주시고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할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사이사이에 있는 그 결들을 이렇게 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메꿔주실 때 어떤 식으로 메꾸냐면 찍어서 삐치는 선. 그렇죠? 여기에는 두 가지 선이 들어가요. 하나는 그냥 옆으로 찍듯이 이런 선들도 들어가고요. 이런 선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찍어서 밑으로 꺾어서 내리는. 이렇게 찍으면서, 여기 옆면. 그러니까 선 있는 부분들보다 어두운 부분들, 그 다음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굴곡 있는 부분들을 찍어서 만들어요. 찍어서 만들고,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 부분들을 다시 점을 찍으면서 하나하나 좀 메꿔 가시면 돼요. 바위를 이렇게 해서 선이 이렇게 간 부분들의 윗부분 있죠? 여기 부분도 여기 이런 윗부분 여기 부분들은 좀 밝은 부분이라고 해서 좀 남겨두세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좀 남겨두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채우면서 대신 서로 붙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뭉쳐지게 하면 안 돼요. 간격을 반드시 띄우셔야 돼요. 이거 너무 듬성듬성한 거 아닙니다. 아니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이가 이렇게 찍혔으면 이 사이를 한번더 찍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너무 많이 찍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찍으실 때는 이렇게 듬성듬성 찍으시면 돼요. 앞쪽일 때는 좀 이렇게 해서 삐쳐서 갈피를 좀 내시기도 하고요. 반드시 점과 점 사이 간격을 띄우셔야 돼요. 그리고 밝은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좀 남겨두시면서 하시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같은 방향으로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넘어갔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방향을 반대로, 이 결을 같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방향을 만드시면 돼요. 여기 비어둔 부분들은 아예 안 칠하고 그만 두는 게 아니라 결국 얘네들도 칠하긴 칠해요. 대신 좀 나중에 아주 흐리게 해서 모양만 그렇게 칠을 하게 되겠죠.
아까 밝은 부분들 표시했던 부분들도 살짝씩 그 터치 이것들도 이 결에 맞춰 가지고 터치들을 같이 넣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요거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서 마무리까지 하면은 아까 보셨던 그런 그 바위들 좀 모습을 좀 갖출 수 있고요. 지금 요게 지금 제가 이제 급하게 마르기 전에 지금 들어간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약간 뭉친 부분들이 생기긴 한데 그 완전히 말려야 돼요. 한번딱 칠한 것들을 완전히 말려야 천천히 그리시는 것들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다고 보시죠. 그럼 이거 그리는 동안 이쪽이 다 말라 있어야 그 다음에 또 이쪽도 그리고 그래서 연결하면서 이렇게 모양을 갖출 수가 있죠. 그럼 마지막에 여기 이제 끝 부분들은 이제 퇴점이라고 하는 그 이끼의 퇴자를 쓰는데 이 퇴점들을 좀 찍어가지고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죠.